지금 배워두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고 2023년 사업 부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엄마 진 대표입니다. 1인 기업의 시대, 내 사업 부업을 시작하려 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요즘, 그만큼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하고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세계가 일상이 되어가고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를 배우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배워두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고 2023년 사업 부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소개할게요. 2023년 배워두면 돈 벌어주는 온라인 도구. 첫 번째, 디자인. 온라인이 필수가 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주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전문 분야이고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도구들을 사용하면 프로페셔널 보이고 감각적인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캔바. 로고, 소셜미디어 피드, 배너, 썸네일, 전단지 등 각종 디자인 작업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4 소리도 만들 수 있고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할 수 있어 전자책 만드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고 자체 인쇄 서비스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캔바의 유료 버전은 협업을 할수 있어 디자인을 공유하고 수정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캔바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미리 캔버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무료이고 한글 폰트가 좀더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엣지, 파이버 등에서 로고, 웹사이트 디자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화할 수 있고 PDF 전자책 제작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영상 편집.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필수가 되어가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짧게는 3초에서 몇 시간 단위의 영상까지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 기술만으로도 직접 간접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컴퓨터에서 복잡한 편집 기술을 다 익히지 않아도 손쉽게 스마트폰에 어플로도 충분히 편집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 가능한 대표적인 어플은 캡컷, 비타, 키네마스터 등이 있고, 대부분의 어플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가지를 익히면 다른 편집 도구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교한 편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다빈치 리졸브 등이 있고, 최근 캡컷도 데스크톱 버전이 나와 컴퓨터로 손쉽게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영상 스트리밍 도구. 온라인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단계 혹은 모델에서 영상 스트리밍은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라이브로 소통을 하는 경우 원거리 회의, 온라인 강의 및 세미나, 온라인 코칭, 각종 모임 등에서 이러한 영상 스트리밍 도구 사용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줌으로 쌍방향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룹 모임에 유용하며 소그룹 회의 기능, 화이트보드, 화면 공유, 음성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1대1부터 대규모 그룹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비슷한 서비스로는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록 도구. 기억하는 뇌는 머리에 있지만 기록하는 뇌는 손끝에 있다. 셀프 브랜딩의 시대, 더더욱 개개인의 스토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남기는 작업, 즉 기록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을 돕는 다양한 기록 도구들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기록을 남긴다면 더더욱 좋겠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작업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컨텐츠 제작도 가능합니다. 기록 도구에는 전형적인 문서 도구인 구글 워크스페이스, 맥용으로 이용한 페이지, 넘버스, 키노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 노션 등과 같이 기록과 메모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온라인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고 협업에도 유용합니다. 구글 스윗이라고 불리었던 서비스로 문서, 스프레드시트, 구글 폼, 파워포인트, 구글 캘린더, 이메일, 구글 미트까지 다양한 협업 도구를 하나로 제공합니다. 자료 공유, 협업 제작 등에 용이하고 구글 드라이브의 저장 공간으로 용량이 큰 파일 공유도 가능합니다. 특정 파일 폴더만의 공유가 가능하고 공유 가능 범위도 설정 가능하여 특히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맥 사용자라면 페이지, 넘버스, 키노트 등의 문서 도구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윈도우 사용자와 달리 문서 앱들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문서를 공유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에버노트는 메모, 노트 앱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 검색 기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노션은 거의 모든 문서 데이터 작업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협업 툴로도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 생각 및 자료 정리를 위한 디지털 마인드맵. 많은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난무해서 복잡하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정보가 넘치는 시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어느 것이 나에게 유용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일수록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주어진 정보들을 잘 골라내기만 해도 시간을 절약해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내어 실제로 생산성도 높여주고 수익화하는 아이디어로도 이어질 수 있답니다. 마인드맵은 생각 확장에 도움을 주고 분류를 통해 생각 정리, 자료 정리 등에 활용 가능한 도구입니다. 특히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은 아날로그의 단점인 지면의 한계, 수정의 어려움 등을 보완해 줄 수 있어 익혀두면 좋은 도구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톱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고 유료 서비스의 경우 기기끼리 연동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마인드맵으로는 X마인드, R마인드, 싱크와이즈, 트랜스노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스타그램. 사진 공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 특히 20대, 30대가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장년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소통 장소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틱톡을 필두로 한 쇼폼이 유행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의 릴스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콘텐츠의 생명이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긴 편이고 유튜브에 비해 적은 시간의 노력을 들여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배워두면 아주 좋은 온라인 도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섯 가지 온라인 도구 더도 말고 한 가지씩만 차근차근 익혀보시는 것 어떨까요? 앞으로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준비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